템플릿은 그 용도에 따라서 이렇게 좀 배분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퍼스널, 개인적인 용도, 일기장, 뭐 나의 어떤 지출, 비용 지출했던 것들 기록하는 거, 혹은 이제 투두 리스트는 앞으로 내가 뭘 할 것인지, 그러니까 계획표죠. 있고, 투두 리스트, 퍼스널의 투두 리스트, 앞으로 뭘 할 것인지 계획표, 그다음에 애니얼 바짓, 오랫동안 내가 지출할 돈, 먼슬리 바짓, 이번 달에 쓸 돈, 이런 것들이고, 그리고 칼렌더도 시트에 들어와서 같이 이용할 수가 있고, 스케줄은 일정을 잡는 거, 트래블 플래너, 이행 계획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일과 관련된 것들이 인보이스, 청구서입니다. 청구서. 그리고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는 재무제표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회사가 얼마를 벌고 얼마를 썼는지를, 그리고 얼마가 남았는지를 기록한 그런 문서들입니다. 그리고 교육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은 출석부도 있고 성적표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제 추적하는 것들도 있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이 살펴볼 필요가 좀 있습니다. 첫 번째 투두리스트는 이렇게 앞으로 할 거, 그리고 날짜, 업무 이런 것들이 있고, 보면 아이콘 같은 것도 있죠. 이 아이콘을 클릭하게 되면 솔트에서 A부터 Z, Z부터 A 또는 컨디션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컨디션에 따라서, 그러니까 태스크 중에서 밖에 나가서 할 일, 집안에서 할 거, 여럿이 함께 할 거, 혼자서 할 거, 이런 식으로 필터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쭉 적어 나가다 보면은 나중에 투두리스트가 굉장히 많겠죠. 한 1년 전 지나다 보면은 뭐 수백 가지, 수천 가지가 쌓일 텐데, 그 중에서도 내가 친구들하고 같이 한 것, 혹은 친구들과 같이 야외에서 한 것, 이런 것들이 다 종류별로 소팅할 수가 있죠. 이러한 기본적인 기능들은 그 날짜도 마찬가지, 언제부터 언제까지, 작년 1월부터 3월 사이에 한 거, 올해 이번 달에 한 거, 이런 것으로 날짜도 소팅할 수가 있고, 그리고 보면은 또 다른 방식으로도 여러 가지 필터값을 줘서, 지금 필터가 하나, 두 개, 세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종류의 필터를 이용해서 아주 엄격하고 몇 년이 지난 사건들도, 일들도 바로바로 딱딱 찾아낼 수가 있죠. 그런 아주 훌륭한 그러한 데이터베이스 기능을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니까, 시트 자체가 기본적으로 데이터베이스의 기능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시트 equal simple. 사실 심플하진 않습니다. 상당히 정교한 데이터베이스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중등 1년차에서 같이 지금 공부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중등 1년차에서 공부하는 데이터베이스 기본 개념과 연결해서 시트를 이해하시면 좀 더 쉽게, 좀 더 폭넓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투두리스트, 즉 데이터베이스로서의 구글 시트입니다.